연하단 에드워드의 부인 사라가 워낙 노블머스입니다. 근데 그 이만큼 내려와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교인들 눈에는 사치한다고 해서 사라 때문에 문제가 여러 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은퇴를 했는데 바보 병신일 것 같습니까? 도둑놈일 것 같습니까? 어쨌든 간에 참은 죄가 어려웠는데요. 요즘에 기도 제목이 제 삶의 길이, 건강의 길이, 지혜의 길이, 또 본의 길이 투자해서 한국교회의 자정 능력을 좀 기르다 가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루터가 그 프레데릭 대제가 루터를 훔쳐가지고 그 부었던 그 마르트 성에 두 번 가서 그 루터 같은 그 의자에 앉을 때 하나님 내게도 프레데릭 대제를 좀 주시죠 이런 기도를 했고 그 모 회사에서 미얀마 선교를 해서 100억씩 두 번 200억을 내놨는데 주식이 1000억이 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나도 그런 나는 그것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나는 몇십억만 주시면 돼요. 제가 우리 딸이 여기 지금 프린스턴의 마지막 논문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번 11월 30일에 서희도 박사가 되고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영국 귀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 딸이 살았는데 살아야 아빠가 집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집이 있으면 너 주지 않고 한국 교회에 내놓게 될 거다. 너희들이 아빠 용돈 주고 생활비 줘야지 아빠 집이나 내다보고 살면 쓰겠냐. 그랬더니 얘가 어린 마음에 그때는 뭐라고 이제 아세요? 뭐, 아빠 빚만 안 물려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한국에 땅이 워낙 올라가지고 교회에서 집을 사라고 6억을 줬는데 5억짜리가 5억에 나와서 얼른 사놨더니 아 예, 세상에 이놈의 집이 지금 11억이 됐네요. 내가 장총을 미국에서 하나 사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대형교회 목사님들마다 찾아가서 존만 할 때 내놔. 나도 내 재산 다 내놓고 한국교회 잘 나갈 테니까 내놓으십시오 하고 한번 협박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날지는 잘 모릅니다. 내가 죽으면 1년 안에 30년이 넘은 저희 교회 신앙분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우리에게 대우받은 걸 듣고 전 목사 우리 서울 동로에 240, 50개 되는 교회 중에 최 목사가 대우를 제일 잘 받았어. 그래. 내가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 동로에 목사 중에 37년 목회한 목사 한 분 있으면 말해봐요. 몇 명이나 되죠? 둘째, 목사님이 최상경이보다도 더 목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 있으면 한번 말해보시죠. 이 일을 정확하게 37년 동안에 21번을 했어요. 작년에 리모델링을 멋있게 하니까 우리 예배당도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구만. 또 올해도 작년에 사업공사하려고 올해 3억 넘어서 사업점 공사를 하니까 아까 말씀한 내 친구 조 목사님이 너희 미친놈아. 은퇴 1년 남겨놓고 공사하는 놈이 어딨냐 그래서 보고 그래 내가 조용 대한민국의 그 유일한 미친놈이 최상경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는데요. 마지막에 막 보듯이 특별히 인직을 안 된 사람들이 자격이 없이 그냥 제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혔는데 그것이 참아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참으려고 합니다. 셋째 목사님, 서울 동로의 240개 교회 중에 나만큼 교회 부흥시킨 사람은 누가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5,600명이 넘는 목사 중에 재산, 집, 지새끼 안 주고 한국교회를 내놓겠다는 목사는 한 명이라도 나와 있나요?
그랬더니 그건 잘못한 거래 저보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평가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옛날부터 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해놓을지라도 지킵니다. 세습법이 없었을 때 세습시키는 건 죄가 아니었어요. 제가 동의해서 870대 80표를 이루는데 난 초년간 발언 잘 안 합니다. 근데 저쪽 표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이 역사적 순간에 침묵할 수는 없어서 제가 발언을 안 하라고 해야죠. 이미 다 끝났구나. 왜냐면 명석기에서 회의를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롭게 발언하도록 도와주세요. 아, 근데 진짜 성령님 함께 하시더라고요. 제가 발언 끝나니까 새로 지은 명성길 예배당 천장에 구멍이 뻥 뚫려서 알싸! 딱 세니까 870표가 딱 나오니까 세습금지법을 만들지 말자는 사람이 81표밖에 안 나온 이유가 뭔가 하면 미리 870표가 나오니까 손을 들어봐야 또라이가 되니까 안 들었어. 그래서 870대 81표가 된 겁니다. 그때 김상원 목사님이 들어가셔도 거의 안 나오셨습니다. 종이에 같은 3자 들어있는데 그분이 삼경이를 많이 미워하실 겁니다. 제가 33번 글을 써서 책을 두 권 만들어서 보냈는데 왜 나쁜가 하면 총회장을 안 하겠다고 설교 시간에 말하고 인터뷰로 말하고 총회장 된 사람은 돈을 수십억 쓴다고 정직까지 하면서 뉴욕에 와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총회장을 될 때는 처녀가 시집 안 갔다는 말도 맞고 간다는 말도 맞고 그럼 이 세상에 영적 선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습을 안 하겠다고 글로 말하고 설교 시간에 말하고 그러면 해놓을지라도 지켜야죠. 그죠? 내가 내 집을 한국교를 내놓지 않고 은근히 다른 데 쓰고 몰래 우리 사도 우리 사라한테 주고 그럼 나 나쁜 새끼죠. 그렇잖아요? 네. 쇼만 부리고 말이야 겉으로. 그러면 저주받아 마땅할 거예요. 그죠? 이제 돈 문제, 명예 문제 그냥 어디서 무슨 그냥 좀 형님 하시지요 뭐 이러면 되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사람 그럴 거야. 제가 우리 노회에서 한 대여섯 번째 교회가 큰데 또 제일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난 노회장 안 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못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홍정인 목사님이 대구 총회 때 봤는데 성창기를 뒤집어 여러분 총회에서 합동축 대구 총회 때 성창기를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모르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후로 홍 목사님은 총회 발도 들여놓지 않으셨다. 홍정기 목사님이 1년이면 몇천억 결제를 하셔요. 전주대학 이사장이기도 하고 등등이 워낙 이사장이 많으니까 신뢰가 가니까 신뢰가 가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들을 보면 소탐대시래요. 작은 거 먹으려고 큰 걸 잃어요. 제가 자동차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목사를 불러다가 여보게 그 자동차 나가지고 교회 일 그러니까 마음 상해서 그러지. 근데 거기다 목숨을 걸어? 팔아서 바쳐버려요. 제가 사이빈 문제 상담소장을 우리 교단에서 6년하고 한기총에서 9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이비 이단 문제 상담소 소장을 교회 문제 상담소 소장이기도 하고 한국기 문제만 있으면 제가 찾아왔고 그때마다 여러 목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옳아도 옳은 걸 증명할 수 없고 옳아도 옳은 게 아니고 틀려도 틀린 게 아니야. 목회란 목사님 월급 얼마 받아요? 자식이 몇 명이에요? 차는 뭐 타세요? 내가 서제션 할 테니까 한번 순종해 볼 마음 있으세요? 뭔데요? 차 팔아서 헌금하고 사례금 다 바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죽도록 설교 준비하고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해보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실래요?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천안 하나만 순종했어요. 50명 교회 맡아서 작년에 장신대 이사장이자 천안입니다. 네. 분당의 가난교회인데 예산이 한 60억 됩니다. 잘 지어진 예배당 하나 있고 빌딩 옆에 두 개 있고 대안학교 100억 주고 설치한 대안학교 이번에 잘려가지고 몇십억 들여서 방을 늘렸는데 하나 워낙 많이 학생들이 와서 대전에 있는 그 서로남교회의 대안학교는요 엄청나게 비싸게 받은 서로 보내려고 난리. 근데 2년간 살아가지고 2년 후에 알았어요.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아니야. 어? 당회원들이 저기서 당회할 때 권사들이 입구로 통속기도 했었어요. 너희들 잘못하면 가만 두고. 원래 여자가 약하지만 교회에서 여자 부대가 일어나면 그 교회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남자가 약한 겁니다. 그때는 장로 둘이 내 친구 목사를 괴롭히니까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권사들이 빗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합동시켜야 돼. 근데 쭉 서가지고 주일날 두 장로가 오는데 어떡하냐 하세요? 빗자루를 쓸어냈습니다. 왜? 왜? 야, 엊그제까지 장로님 권사님 놔두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권사 부대가 서가지고 자기를 빗자루를 쓸어내거든? 그럼 두 분은 교회에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설립하신 Y 장로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자식들이 발길로 찬다고 나갈 놈이냐 빗자루로 쓰니까 나갔지. 괴롭히는 집사를 노인들이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고 이 나쁜 놈아. 그리고 옷이 막 질질 찢어졌어요. 그걸로 그 사람도 교회 더 이상 못 나와요. 예. 여자분들은 천천히 일어나지만 여자분들 같은 거 일어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소탐대시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참 우리 노회에서 훌륭한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은 젠틀맨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아 이게 말이야 10만원만 월급을 올려줘도 기분 좋게 열심히 출발하고 일하겠는데 성탄절이 될 때마다 꼭 장로님들이 동결이요 동결이요 그런데 이분이 뭐 그 말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괴로스마스가 돼서 5월달쯤 가야 풀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진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어? 제가 이제 목회 수상을 탔을 겁니다. 이단 연구가의 목회 40년, 목회자의 이단 연구 40년, 그동안에 겪은 수많은 이 정치꾼들, 나쁜 놈들, 나를 죽이려고, 북로의 이보 공환 목사, 또 여기 와서도 나 그 저 가지고 전부 다 뿌리고 다녔던 정보센터 한다고 하는 그 목사, 또 우리 교단에 몇 명이 25년 전부터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가 박윤식이가 월경하는 여자 입장을 떠나라고 그래서 월경으로 태어나지 않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만은 제가 확실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 괄호 속에 월경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피, 월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맞다 해서 월경이 태어나 생긴 겁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칼빈의 기독교 강론 2권 13장에서 메노시머스가 칼빈을 향해서 한 질문입니다.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월경으로 태어났단 말이구만. 가서 읽어보세요. 조직신학 교수인 모 대학의 총장님이 내가 그 말을 듣고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빠르트는 연구에도 칼빈의 기독교 강의는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메노 시몬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가 내게 대답하겠다. 너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월경으로 태어났냐 이렇게 물었어. 메노 시몬스가 칼빈이 뭐라고 대답해? 예수님은 마리아의 씨로 태어났다 이렇게 대답했어. 그 씨라는 말을 라틴어로 번역하니까 월경이란 말도 그런데요. 맥클라우드 같은 사람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마리아의 유전의 인자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단 그가 성령으로 임했기 때문에 유전 인자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칼빈의 말 중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난 그 말 듣고 전율을 느꼈는데, 마리아의 요셉의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이 무죄를 증명한다면 남자의 정자에만 죄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칼빈이요.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의 무죄를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했다고 하면 천주교처럼 마리아는 죄가 없는 여자를 만들어 버려야 돼. 여자의 난자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우리 유재훈 교수가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그러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죄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되기 때문이다. 죄성은 없다. 성정은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게 우리 개신교의 예수님의 무죄설입니다. 이걸 확대하면 이런 말까지 될까도 두려웠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성관계를 해서 낳아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성령으로 잉태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 이런 확대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말로. 근데 내가 이 말을 했던 유재원 교수도 깜짝 칼빈의 기독교는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동정녀 탄생에서 본다나요. 천주교처럼 마리아는 무죄한 여자를 만들어? 그러면 마리아의 부모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마리아를 태어나게 해? 그러면 마리아에게 성령 역사에서 무죄해서 만들어서 마리아부터 무죄를 하게 만들어야 예수님이 무죄한 자가 되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거든요. 마리아를 숭배하게 해달라고 여러 군데 청합니다. 천주교에서. 그러면 안 된다.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명동 성당에 내가 그 동영상 같은데 마리아 삼창을 합니다. 우리가 죄야! 죄야! 주여 하듯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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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저요 나 조직신학 별로 몰랐어. 어떻게 이단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책을 펼쳐보고 변증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서 그 이원성 이게 진짜 문제예요. 칼빈주의자 중에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강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내 삶은 누구보다도 돈 욕심 많고 누구보다도 명예에 환장했어요. 미안해요. 보수 신학자들이 더 그래요. 더 훨씬 더 바리새적이에요. 기장하고 기감은 이단 연구를 안 해요. 인권은 소중해요. 보수지자는 하루아침에 선생의 뒤에도 칼을 꽂아요. 진리로 신의를 하루아침에 쳐버려요. 진보주의자들은 신의로 진리를 그르쳐요. 동성연애자의 인격은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은 교리는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기장층에서 기감층에서 이단 연구한 거 있는지 아세요? 거의 없어요. 감리교에서 이단 연구한 것이 최초한 게 누군데요? 유광수예요. 나하고 유광수고 햄플에 가는 3천 명 넣고 4시간 동안 공청이 한 거 그 보고서 바로 이단하고. 왜? 교인들을 빼가니까. 이 이원화가 문제고요. 우리 교단에서 작년에 임성빈 총장을 몰아낸 동성년의 찬성단체를 몰아냈어요. 애들이 그 특기 그 무기발도 외워가지고 애들 7위까지 해서 법적 고소까지 당했어. 총신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건 안 했어. 또 교수들은 학생들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어.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죄습을 반대하는 거. 지금 김 총장을 또 똑같은 프레임을 치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성토를 받아야 될 분이 뭐냐? 김성만 보수. 왜? WCC를 할 때 동성년의 부스가 바로 강대상이에요. 그리고 진선미 동성년의 발의한 여자예요.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기 프린스톤의 동성년에 지지하는 교수들 갖다 강단에 세운 건 한둘이 아니요. 난 이런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진리를 이용해. 제일로 제가 이단 연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 이단의 칼로 누구를 정죄해서 죽이고 싶어서 찾아. 어떤 사람은 이단을 방패를 최상경이 방패로 막아나고 싶어서 찾아. 그때 내가 헌금을 요구하면 얼마든지 그때는 헌금을 내요. 신 목사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신 목사님, 신 목사가 목사님 교회에서는 헌금하겠다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로라도 비판한 사람에게서는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요, 역사 속에서 한번 볼까요? 한경진 목사님 실수 많이 하셨지만 존경받는 이유가 뭐죠? 청빈한. 이분은 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람 심리로 환장들을 해요. 두 교회 다 의형제 맺은 두 교회 다 장로들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장을 맡겨놓고 월급을 줘서 돈으로 목적을 딱 잡았어요. N교회도 수십 명 장로들이 거기서 밥 먹고. 왜 장로들이 장로가 되면 변한다고 하고 목사들은 왜 목사라는 직분 자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를 김기현 교수가 할 때 제가 참 은혜 받았는데 어거스틴은 원래 견진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에도. 근데 이단들이 이단 사상을 말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변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상을 변호를 해야 될 때 어거스틴의 잘 정리된 이 변증이 효과가 있으니까 어거스틴의 논리를 쓰게 되니까 어거스틴은 변증가 됩니다. 찬송가 얘기를 하나만 해볼까요? 통합 측에서 찬송가를 어떻게든지 하나를 위해서 만들려고 한복 측이 하니까 늘 합동 측을 배제할 때는 WCC 문제로 WCC를 유치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앉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합동 측의 생일을 합니다.
두고 보시지요. 이 일이 어떤 시기 질투에 의해서 어떻게 벌어진지 한번 보실래요? 한국교회 연합운동이 WCC인데 더 많은 갈기갈기 찢어질 겁니다. 내 말이 촉촉해서. 그러니까 합동 측에서 대단한 김인영, 이용수 목사 보고 그때 당시 이용수 목사가 다 날아가는 새를 잡을 때요. 저는 총신을 10년 넘게 던져서 반눈으로 봐서 알아요. 저 목사님께 모르시겠어요? 네. 통합 측에서는 찬송가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먹이를 줬어. 재산 이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명분을 세워서 찬송을 합했어요. 그래서 내가 합동 측에 정치 거물이신 분이 저를 그래도 이단 문제랑 해제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목사님 합동 측이 우리 한국교회 절반의 교세를 가지고 있나요? 차라리 끝까지 WCC에 속한 사람들하고 찬송을 만들 수 없으면 만들 수 없다고 하지만 주관적으로라도 진실해. 먹이를 주니까 돈을 주니까 다른 명분을 세워서 하더란 말이죠. 회개하세요. 그리고 절반 거 내놓으세요. 내가 그랬어.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복음을 지키는 것이 순수하고 그렇다면 그랬더니 저보고 최 목사가 정치를 몰라. 이 정치적 선과 영적 선이 함께 갈 때는 아무 전혀 없어요. 정치적 선과 영적 선이 갈등을 느낄 때 정치적 선을 버리고 영적 선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제가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 사람인데 한 분이 나보고 야, 넌 말이야 전라도 모임에도 오지 않고 정의당 되려는 거야? 제가 바빠서 그러고요. 두 가지 일하기 힘들어요. 나 이단 연구 목회 두 가지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돈도 쫓기고. 제가 총회장이 되고 싶으면 전라도 모임에 나가겠지요. 그래야 전라도 사람을 걸모치고 그 표를 가지고 빼땡을 해야 될까. 그래야 내가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총회장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총회장이랑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청년들이 저보고 아니 목사님들 운동하셔 노회장도 좀 하시죠 운동하시죠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노회 두 사람이 앞장서서 자기들 해야 된다고 총회장도 나오지만 하나는 1,200명 되는 교회가 지금 150명 나왔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나보고 이제 작년에 노회장 하라고 몇 사람 찾아왔길래 노회가 노회장이 누가 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그런 노회 소망이 있나요? 그리고 내가 안 먹을수록 그대들이 빨리 먹고 많이 먹고 좋잖아요. 나보고 노회장도 못한 바보라고 저 셋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글로 써서 막기만 하고 그러더라고. 혹시 훗날에 노회장도 안 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혹시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밖으로 돌리지 마시고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너희들이 나를 대접 삼아서 너희들을 하라는 거냐? 너희들이 먹는 손과 입이 부끄러우니까 나보고 한 입 처먹어야 하는 건 아니냐? 내 눈에는 후자로 보인다. 그래도 그 소리는 안 했습니다. 7만 교회 중에 85%가 50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라고 중앙일보에서 밝혔는데요. 거기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요? 85% 중에 50명 교회도 왕이다. 그래서 왕이다. 지난번에 뉴스엔조에서
교회에서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면서 150만원,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받기도 쉽지만 교육에는 투자도 못해. 우리 통합직이 스테빌리티가 제일 좋은데 통합직이 50% 미만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떼움질로 해서 가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교회 학교를 내 투자할 수 있는 교회는 5%도 안 돼요. 가장 스테빌리티가 좋은 교단이 통합직이에요. 수도권에만 통합층 목사들이 놀고 온 언임플로이 된 목사들이 2-3천명대요. 근데 왜 목사 지금 붙이고 있어야 되죠? 부디는 목사 아니었잖아요. 이 얘기로 끝나고 질문을 받고 끝낼게요. 문제가 있어야 그 사람이 리얼 셀프가 나와요. 아, 가다가 사람이 쓰러졌는데 다 똑같은데 그 중에 의사는 그 사람을 처방하고 왜 그런지 알고 살릴 수 있죠. 좀. 정답은 하나지만 오답은 10개, 100개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은 원리지요. 그러니까 정통교회의 교리는 하나인데 이단은 수백 개, 천 개 생겨요. 근데 그때 그 가장 기초적인 신학적 기초 이게 흔들리죠. 예배당은 잘 짓고 연합집회를 했는데 나를 강사로 추천해 갔어요. 제가 친하게 다닐 때 성경 충만하게 들어가지고 흰고무신 신고 학교 다니고 옷이 없어서 고등학생이 후크찬을 옷을 입고 다니고 다녔어. 누구는 고등학생복을 입고 학교를 오거든, 대학교를. 그러니까 이 김 목사가 나보고 그때 고등학생이세요? 그래요? 내가 예. 야간 고등학교 다니세요? 제가 장난기 봤더니 예. 근데 학교에서 미리 받아주던가요? 그래? 그래서 제가 예 그랬어요. 그분 교회에 갔어요. 근데 조용남이를 데려다가 이 사이트를 하도록 만들어지더라고. 여보게 그래도 해도 다른 사람이 몰라도 조용남이를 데려다가 조용남이가 어떤 놈인지 알아? 아니 삶은 그만두더라 예수를 사상으로 말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 아 교회를 부흥시켜야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내가 이 소리는 안 했어. 조용남이 하레비를 데려다 세우는 교회 부흥 안 돼. 옆에 교회에서 조승이 데려다 1억 주고 세웠는데요 1100 년도 여기 지금 150만 원 이 세상에 목회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없죠.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는 본질적인 요소가 있고 how를 말할 때는 방법을 말해요. 저 부목사들이 축도 하나 잘못하고 목소리 높낮이 하나 발음 하나 잘못되면 혼내서 가르쳐요. 옛날에는 안 내버려 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언제나 언어의 유의가 있고 언어의 진기가 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사람 많이 진지게 놓죠. 또 어떤 사람은 차도식이 이럴 때 보면 지가 나 혼자서 막 나 가니까 괜히 허겁지겁 따라 이런 거 하나까지 진짜죠. 우리가 기본적인 인식이 안 되니까 한계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꿈 얘기하면 다 이단이냐 어느 성경에 꿈이 하나의 계시로 사용되고 뭐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절대화하려고 끌어올려 내 경험을
그럼 2년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요, 막 은혜 받아서 그래서 막 냄새가 나서 향기가 난다고 향취 은사 받았다고 성격에 향취 은사 없거든. 근데 그 변화가 그를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다음부터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십일조 생활하고 전도하고 그러거든. 변화가 일어났거든. 그래서 향취 은사가 은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은사는 아니라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거든. 얘기만 하고 꿈으로 계시 받고 꿈 얘기하면 그 이제 그 완전히 꿈이 이제 계시가 되는 거거든. 근데 나는 남의 책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기본적인 신학을 가지고 그 대신 나는 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나보고 여기 한선이나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은 직분이 한 20가지나 되더구만. 나보고 그것도 황교하게 하고 자기하고 황교하기를 이단 옹호자 습관적 이단 옹호자고 결정하고 거의 참여하지 않다고 결의해 놓고는 그 사람 인터뷰를 했더라고. 여기 저 서정촌이 하고 근데 1년 전에 했는데 220표에 맞대 사람이 220표. 근데 제가 두 날 결혼하고 아무 관계를 안 받았어요. 두 날 결혼해 총신 후배니까 왔어. 그래. 김 목사, 이단 연구가들이 비판을 많이 하는데 뭐가 억울합니까? 그랬어. 다 억울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 다 억울해? 속으로. 그러면 내가 비판해도 괜찮겠네.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근데 신사도적 요소가 많았거든. 있었어요. 근데 그거 회개하면 고치면 되고, 아 거기에 우리 박형영 교수도 있고 다 내 제자들도 거의 많이 관련돼 있어. 그러면 좀 기다리자고. 한번 내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나면 그 사람이 100을 회개하려고 그러면 다시 150을 올리고 150을 회개하겠다고 하면 200을 올리고 200을 회개하겠다고 하면 또 250을 올려. 이런 싸가지 없는 이단 연구가들이 사라지 않아. 기다려 줄 알고, 그러면 잘못하면은요, 교조주의자가 돼. 닥트리니즘이 되면, 성경에서 교리를 만들고, 교리가 성경을 탁 올라가서 꼼짝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이성을 위한 자기 견해와 자기가 우상화 됩니다. 무슨 신학을 얼마나 했다고 지금 삼국기에 사는 것처럼 짓거리를 떠들대. 제대로 무슨 공부나 했어? 신학당 신학을 하긴 했어? 목회당 목회를 한 번이라도 했어? 그래 놓고 남 정죄를 하려고. 말을 안 하고 끝낼게요. 제가 최바울을 제 손주빨대에 상념됐지. 그때는 나 할아버지 나 좀 살려줘요. 그래. 그랬는데 제가 목회에서 만나서 내 친구 이재현 목사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죠. 73 동창입니다. 이번에도 만나봤는데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자꾸 이제 신사도 관계 때문에 내가 노티스를 줬어요. 내가 앉았는데 내가 처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정 목사,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말이야, 내가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고 학교에서는 교수고 또 남편이고 이걸 삼위체라 생각하고 태양은 말이야 열과 빛과 색깔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고 나무에는 뿌리와 줄기와 잎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삼위성을 했어. 그 엄격히 따지면 이단적인 사상이야. 양태론인데 그 말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이단인가? 몰랐을 것도 있어. 그리고 내가 이단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그 이단 사상이 그의 신앙과 삶에까지 뿌리를 미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가 몰라서 그렇다 취소하면 돼. 취소. 근데 내가 자네에게 용서하지 못할 게 있는데 선교란 이름으로 선교를 죽이고 있거든.
땅밖에 하고 말이야. 천안문 광장에 선두교회 하려고 그러고,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가지고 마치 이게 왜? 그래야 가서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흥분시켜서, 거기서는 숨어서 몰래 선교하는 사람 다 죽이거든. 그건 선교가 아니야. 초창기에는 선교 없이 있었어. 긍정적 요소만. 이제는 갈수록 긍정적이지 않아. 거북이. 그건 선교가 아니고 선교 지랄의 짓을 언제 그 선교 지랄을 그만두겠는가? 거기 김재생 교수도 있었어. 아까 제가 피를 어디서 뽑아도 피가 마련된 성도도 같아. 보수주의자들이 내 친구 황 공관 목사가 나보고 늘 총신에서 배웠던 얘기요. 에이, 그래도 말이야. 우리 교단은 다 합동치고, 윤리적으로 더 문제가 많고 하기도 하고, 통합치고는 점잖고. 통합치고는 합동치고 갈라지는 게 한 번도 안 가려졌어, 지금까지. 요즘에 우리 교단은 완전히 그분이 다 스포일 시켜서 화가 나. 우리 끝까지. 이대로 가면 위험해, 우리 통합치 교단은. 그래서, 교리는 1차적인 것이고 윤리는 2차적인 것이고 아 목사 물이 쓰면 구멍도 쓰다고 그러고 물이 달면 구멍도 달다고 그래라. 그게 가장 총신에서 다닐 때 많이 비판하는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냐. 얼마나 남을 비판할 때는 이원론적으로 비판하냐. 그리고 나를 합리화할 때는 이원론적으로 합리화하냐. 열매를 보아 나무의 본질을 아는 거야. 어? 윤리적인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가 잘못됐다 했잖아요. 잘못됐죠. 예. 부패하고 타락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깨끗하고 청렴한 공산주의가 싸울 때 마땅히 민주주의가 옳지만 민주주의가 진리다. 수단적이지만 장기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신천지에가 가가지고 배팅을 장기를 칠 수가 없어 아무도 가족들도 안 봐. 얘가 신천지가 내가 장기를 주겠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안 맞아서 못 줬어. 그렇지만 그 가족은 다 신천지가 됐어. 개가 물어뜯어서 부잣집 개가 물어뜯어서 경찰서를 봐도 부자 영향받고 언론을 봐도 부자 영향받으니까 공산주의자만 자기를 알아주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공산주의 빠졌다가 수십 년 만에 공산주의를 쓴 책이 있다고. 공산주의가 나구나. 언젠가 한겨레 신문에 창녀가 그 장애인을 먹여주고 닦아주고 돌봐주는 건 천사로 글을 쓴 게 있어. 창녀가 장애인을 닦아주고 먹여주면 천사입니까? 아니지. 여러분, 호치민, 터키의 무스터파, 오태통, 다 돈에 깨버렸어. 나는 돈은 사랑하지만 나는 진리에 서 있고 나는 돈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기초적인 신학이 잘못되니까 아, 아까 그 원경 인테론도 그래요. 그냥 박윤식이 선교를 듣는 순간에 무슨 개소리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서 월경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월경 잉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20년 넘게 고생했어요. 맞죠. 근데 우리 교단 다섯 번 교리였고 합동 측에서 두 번 교리였고 합신 측에서 나 이단 아니라고 교리였고 고신 측에서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고신 측은 그 다음에 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나의 그 월경이 되어버렸어. 이단암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잘 걸렸어. 그래도 한기 쪽에서 나를 이단을 했으니까 김재현 목사 대표됐대. 물론 저 홍목 씨가 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것까지 뭐 환경이란 계속 저를 공격. 교리가 건강한데 윤리적으로는 더러울 수 있나요?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교리를 훌륭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내 새끼 잘 건강하게 기르면 청소년이 건강해지지 원래.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내 교육이 건강하게 잘 기르면 골짜기 물이 맑아야 시냇물이 맑아지고 시냇물이 맑아야 냇물이 맑아지고 냇물이 맑아야 강물이 맑아지고 강물이 맑아야 바닷물이 맑아지고 바닷물이 오염됐다는 말은 골짜기 물까지 다 오염됐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나는 수채구멍에다 아무런 더러움을 팍팍 쏟아부으면서 말이야. 어? 그러면서 바닷물 오염됐다고 하는 말이야. 난 비판할 때는 자기는 그냥 전혀 관계 없는 거잖아. 신학은 인문과학에 속하니까 인문과학일수록 남을 비판해야 되거든.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스승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세요? 3년 동안 그 밑에서 스승에 있다가 내가 3년 동안 죄를 뒤집어 썼다. 자기 스승을 죄라고 까는 거예요. 이문과는 신학교 교수들 또 친구도 바로 이단으로. 누구 죽일 때 제일 좋은 게 이단이거든. 천주교의 마녀식 사나운 저를 이단으로 잡으려. 그러면서 목표를 해야 했고,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암에 걸릴 필요 충분한 조건이 많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많지요. 운동 전혀 안 하지요. 잠 조금 잤지요. 여기 서정원 총장인데, 잠 좀 자요. 공정 고생. 제발 잠 좀 자라, 잠 좀 자라. 네, 이번에 그 넝꼬집에도 그 쓰셨더라고.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은 잠을 조금 잤다고. 그게 바로 그런 비유에서 쓰셨더라고. 이번에 제가 이제 4년, 2년마다 한 번씩 이 메디컬 체크업을 해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제가 이 머리에 해마에 많은 혹이 있어요. 이 혹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방향감을 상실해서 물개가 해마가 고장나면요. 바다로 안 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해마에 혹 있는 걸 보고 새끼 까불면 혹을 키워버린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내가 이 간에도 이만한 혈종이 있어요. 3cm 이것도 혈종으로 늦게 밝게 됐어요. 이번에 제가 여기 항문 쪽에 또 혹이 있어서 정밀검사 암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내가 위치가 어디지요? 한번 바로 안쪽에 하고. 그러면 제가 이게 만일 암수술을 하면 기저귀를 차야 되겠군요. 그랬더니 너무 빨리 가지 맙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저귀 차면 집에서 글만 쓰고 책이나 쓰다가 우리나라 가야지. 근데 제주도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염증이라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더 쓰시기 원하시나요? 요즘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국교회에 자정 능력을 기대해야 되는데 최상교회가 앞서서 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대표자고 왔다 갔는데 이번 대회 끝나고 제가 대화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저기 더 잘하신 분들인데 내가 이걸 정말 하나로 바꿀 수 있을지 뭐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 응답이 아닌가 이래서 막 됐고요. 또 뱃속에 죄성이 가득 찼는데
내가 이번에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나를 잡아보려고 하는 저 이단이나 이단 옹호자들이나 몇 사람의 교인들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한 것만 실수했어봐. 죽었어 임마. 7,000명 교회 목회하다가 뭐 수표 한 장 새벽기도 나온 거 적당히 쓰고 아니라고 그랬다가 목회 못 하신 분도 많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저기네. 작은 죄도 들춰주면 못 사는 거야. 그것까지 미치고 지금 저가 죽어요. 내가 임마 너 붙잡아줬으니까 지금까지 실수 안 했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저기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작은 사람인데 기도해 주시죠. 내가 이번에 이제 그 목사님들 가서 만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는 뭡니다. 여러분이 나 안 도우면 그냥 내가 가진 10이면 10만큼, 하나면 하나만큼, 100이면 100만큼 사람이 주어질 때까지, 물질이 주어질 때까지, 내 건강이 주어질 때까지 내 뜻대로 하나님 해주시면 나 10년만 글 쓰고 80 정도 돼서 하늘락 하면 제일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프지 않을까요? 얼마 안 되는 그 배를 가지고 충신 이순신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또 나와서 또 나가서 싸우는 이순신은 자기 시대가 아프지 않았을까요? 이율곡은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프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를 얼마나 아파했나요?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을 조절 흘리면서 걸었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여기에 있는 죄성이 두렵고 다 우리는 만물 중에 가장 불평한 게 인간입니다. 땅바닥에서 피아니시모로 아무리 세계적인 노래를 불러도 그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그래도 불러야지요. 이미 썩을 때고 썩어진 곳에 소금 한 줌 넣었다고 살아나겠어요. 그래도 녹아져야지요.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빛될 사명의 기회를 삼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목표를 마치면서 좀 한가지게 한국교회 일을 이제는 몰입해서 한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